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오랜만에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디깅을 하다가 괜찮은 음악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탤런트 2015 파이널 진출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체스다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진 아티스트고요. 싱잉과 랩을 둘다 하는 멀티플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명이 Better Goodbye, 피처링이 Things JR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곡이 인스트루멘탈이 너무 괜찮더라고. 예, 그래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 곡의 어떤 초반부부터 막 제가 끌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중반부로 넘어갈수록 제가 좋아하는 파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들어갈게요. 반체스타의 Better Goodbye featuring Things JR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댓글에 누가 반체스타를 보고 제이든 스미스 닮았다고 댓글을 써놨는데, 저도 좀 동의해요. 제이든 닮았어. 캄보디아 음악씬에도 이렇게 약간 R&B 스타일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파트야, 이 부분이. 아, 비트를 너무 잘 만들었어. 저 오리엔탈적인 되게 장식이 되게 눈에 띄네요. 저 춤은 뭘까요? 약간 술 취한 것 같은 춤인가?
반체스타의 Better Goodbye featuring Things They Are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이제 뭐 힙합 리액션 비디오 찍어오면서 또 하나의 또 세련된 음악을 발견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 나왔던 그 댄서들의 그 퍼포먼스 장면 때 나오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 파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어젯밤에 한 계속 그 부분만 돌려서 들었던 것 같아요. R&B적인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그 가수들의 창법에서 뭐 R&B적인 느낌이나 이런 거를 100%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그 약간 좀 오리엔탈적인 느낌과 R&B 힙합의 느낌이 되게 잘 만나가지고 좋은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머리만 삭발하면 완전히 제이든 스미스겠는데? 제가 또 제이든 스미스의 팬이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되게 닮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